키워드 배틀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한마디 평,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시장을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배틀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두 분의 재밌는 조합 기대하겠고요. 두 분이 또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을지 많이 궁금하시겠죠. 날로날로 재미를 더해가고 있기 때문에 두 분께 오늘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 시장에 대한 한마디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오늘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지 바로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의 키워드는 바로 시장을 지배한 AI라는 이 키워드를 선정을 해주셨네요. 혹시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 그리고 점점 뭔가 큰 섹터로 커지고 있는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 전략을 세워주실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자, 대표님, AI 더 갑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날로날로 재미있어지는 저희 코너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지금 오늘은 좀 무난하네요. 네, 불안합니다. 예, 근데 네. AI의 시장에 대해서 이제 초기부터 이제 AI가 변화가 끌어오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았지만 결론은 돈이 투입되고 그에 따라서 네. 정책도 변하고 하는 상황이 되면은 계속 시장에서는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재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보니까 노트북을 켜도 노트북에서 자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뭘 업데이트하라고 합니다. 네. 네, 업데이트하라고 하는 내용은 이게 그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과 그 챗 GPT와 연결돼서 나오는 이 현상들을 그쵸. 앞으로 써가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만간 저희 하반기에서도 웬만한 특히 이제 가장 경제 방송에서 잘하는 앵커가 누구냐, 뭐 김호수 앵커 이거 뜰 정도로 쫙 이력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한 번에 나오는 이런 변화들을 이제 또 느낄 수 있다라고 하게 네. 되면 그에 따라서 다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가 결국엔 돈이고 그에 따라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들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종목들은 또 반응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실적 발표 내용 중에서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뭐 GPU라고 하는 쪽에서 게임용이나 뭐 서버용이나 이쪽과 관련된 내용들도 물론 기저효과와 함께 선방하는 모습들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 황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대표적인 것은 거의 다 지금 얘기하는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할애하면서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올해에 대한 실적 분위기도 양호하겠다라는 쪽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대표적인 그래도 AI 반도체 쪽에서 가장 지금 선두를 달리는 업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파도 앞으로 트렌드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또 정부에서도 우리도 이쪽을 이용하겠다라는 네. 쪽에서 문체부가 먼저 챗GPT 활용하는 부분들이나 또 이제 공공 분야에 활용하겠다라는 정책적인 흐름이 가세되고 있고요. 게다가 개발하고 지원을 하겠다라는 정책적인 내용들도 같이 보여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기대감들도 작용한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I, 챗GPT 관련된 이야기들이 잠시 사그라드는가 싶었는데 다시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분위기가 쇄신되니까 다시 주목받으면서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 이야기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어쨌든 주도 섹터, 주도 테마로 시장을 역시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봐야 되겠는데 그동안 AI나 이런 챗GPT 연관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다가 잠시 쉬었거든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관련된 종목들도 좀 체크해 주시죠, 대표님. 네, 한번 이제 좀 꺾이지 않나 싶었더니 다시 불을 붙입니다. 네. 그게 대표적인 뭐 엔비디아의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로 솔트룩스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렇죠. 이 회사는 세계 사업부로 구성되고 있는데 대화형 인공지능이다라고 하게 되면 딱 지금 챗GPT가 다음으로 갈 국면에 대해서 적합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증강 분석된 빅데이터 그리고 또 이제 클라우딩 인공지능 관련된 클라우딩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AI가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다 포함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우리나라에서 AI 관련된 직접 재산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라는 점들, 그러니까 이 IP라고 하는 쪽이 앞으로 활용될 수 있을 때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AI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쪽을 또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죄송하지만
앵커님 내려오실 때가 됐습니다. 이런 AI 휴먼이 앵커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게 플루니 스튜디오란 쪽에서도 이제 상용화 그 관련된 상용화를 계속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지금 당장은 뭐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타죠. 그리고 네이버 톡톡 이런 쪽에 들어가고 있는 챗봇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안고 있다라고 하지만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따라사기보다는 또 이제 조정권이나 아니면 트렌드와 함께 나오는 이슈의 변화들을 계속 또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솔트룩스 좀 사실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도 하나 더 체크해 볼게요. 네, 이쪽은 뭐 비슷한 쪽이지만 좀 다른 종목 중 하나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요. 네. 네,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AI 반도체 주문을 받는다. 설계해 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설계하게 되면 그 설계에 대한 지적 재산권 IP가 남게 되겠죠. 그걸 계속 보유하면서 앞으로 AI 반도체가 커질수록 이 IP를 활용하는 정도가 늘어나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수혜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제 지금 GPU만 얘기를 드렸었는데 NPU라고 하는 신경망 반도체 쪽이 앞으로의 또 변화된 AI 쪽의 핵심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함께 통합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고요. 게다가 또 이름에서도 나오지만 오픈 엣지입니다. 네. 회사가 엣지가 있죠. 그런 엣지 컴퓨팅에 대한 네. 중요성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클라우딩 컴퓨팅 말고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는 하단부에서 데이터를 또 주고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클라우딩 컴퓨터의 과부하를 줄여준다라는 쪽에서 앞으로 뜨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거 관련된 쪽에서 전 세계 유일하게 어떤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또한 부각을 받는데 마찬가지로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좀 타진을 하고 그러니까 즉 싸게 사신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신규 접근 자체는 약간 좀 눌림목을 찾아보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I, 챗GPT 관련 종목들과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 김민수 대표님 오늘 이렇게 키워드를 좀 밋밋하게 가져오시니까 기술적으로 오늘 잔기술을 많이 활용하시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엣지가 있는 종목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께도 저희가 요 키워드 공유해드렸죠. AI 관련된 어떤 종목을 보셨을지 일단 김민수 대표님은 많은 옳은 종목만 가져오셨어요. 자 김진경 본부장님 어떤 종목 떠오르셨어요? 네, 저도 좀 옳은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AI와 관련되어 있으면 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4x4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이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플랫폼, 유통 플랫폼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자체 개발을 했었던 AI,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해서 화질 개선 솔루션을 바탕으로 초고화질이라든지 또 실감 콘텐츠 제작 공정 어떤 양산 파이프라인까지도 구축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동사의 이 자체 AI 기술에 이제 픽셀을 압도적으로 이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술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최근의 경우에는 이제 가상현실 콘텐츠 업체인 이제 어메이즈 VR과 그리고 이제 AI 이 화질 고도화 기술 적용에 대해서 업무 협약도 체결을 했다라고 소식이 전해졌고 또 삼성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와 같이 기존 고객 뿐만이 아니라 바로 AI 딥러닝을 운영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 협약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이 AI 관련된 기술들이 역시나 좀 이 계속적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만의 기술 경쟁력 또한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경우 이제 10%가량 또 상승 흐름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 AI 관련되어 있는 좋은 소식들이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면서 관련 종목들도 오늘 좀 강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4x4의 경우는 지금 현재 16,000원대에서 20,000원 사이 이 정도의 좀 좁은 박스권 흐름을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박스권 안에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봐도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오늘 4x4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님은 AI 쪽으로 4x4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네요. 어쨌든 뭐 4x4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올해 들어서 두 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다른 종목 아까 두 개는 훨씬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좋은 AI 인공지능 쪽에는 관심이 계속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좋은 자리에 한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쨌든 대세인 테마이니까요.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시장을 김민수 대표님은 시장
시장을 지배한 AI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정리 한마디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님은 예뻐지고 젊어지고 라는 키워드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자, 뭘까요? 어떤 게 예뻐지고 젊어지고 하는 걸까요?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좀 보시는 거예요, 본부장님? 네, 아무래도 이 미용에 대한 욕구,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용 의료기계 관련주를 오늘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완화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스크에 대해서 의무 착용 해제에 따른 수요 증가세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마스크 해제로 인해서 워낙에 수요가 계속적으로 급증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미용 산업의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인구 고령화라든지 또 트렌드로 인해서 오래전부터 꾸준히 수요가 증가세를 좀 보여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용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수요까지도 함께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관련 의료기기 시장은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주요 관련 업체들이 바로 해외시장에서 수출 비중도 매년 오름세를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미 해외 국가의 경우는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낮은 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좀 제시를 해놓은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쪽으로 앞으로도 더욱더 수출 비중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서 수출과 연관이 되어 있는 관련 업체들에게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서 역시나 내수 매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용 관련해서 이 수술보다도 지금은 시술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왜냐하면 이제 수술보다도 이 시술의 경우 시간도 좀 단축할 수 있고요. 또 빠른 회복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용과 관련된 이 시술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요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런 미용 의료기계 관련주도 앞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쪽에 대한 관심 계속 많습니다. 회사들 뭐 좋은 실적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좋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주가는 또 그렇게 좋은 평만큼 많이 가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해볼까요, 본부장님?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 중에 이제 하이로닉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물론 오늘 짠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를 봤을 때는 충분히 어떤 환경들이라든지 이런 미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어서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이로닉의 경우가 이제 작년에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워낙에 이 신규 증설이 되었던 오송 공장이 작년 8월에 이제 식약처 GMP 그 인증을 획득 하면서 고마진 수목품에 대한 생산 능력도 확대가 되기도 했었고요. 또 실적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주력 제품이 브이로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다 보니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해서 수요세도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 브이로라는 제품의 경우가 중국이라든지 홍콩에서도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이 장비가 바로 미국의 FDA 인증 신청이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FDA의 이제 인증 획득을 하게 된다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더욱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와 함께 브이로의 경우는 이제 판매를 할 때 제공되었던 카트리지의 경우가 수모품으로 소진된다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올해의 경우는 브이로 판매 대수 증가에 따른 바로 수모품에 대한 매출 성장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이로닉의 장점 경우는 바로 의료용 그리고 비의료용 미용 기기를 함께 생산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은데요. 한 2020년경에 홈 에스테티 시장으로 이미 진출했었고요. 뭐 홈쇼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요즘에는 해외 쪽으로도 또 매출이 확대하고 주문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규 시장 쪽으로 계속적으로 보폭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로닉의 경우는 올해의 경우 그리고 앞으로도 이 해외 쪽에 대한 매출 비중 확대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이로닉 앞으로는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이로닉도 좋고 이거 말고도 미용기기 관련해서 좋은 종목들 최근에 많이 좀 언급이 되는데 다른 종목 하나 어떤 거 볼까요? 네, 다른 종목은 클래시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 네, 아무래도 여성분이라면은 다들 이제 거의 아실 것 같은 바로 슈링크라는 제품이 클래시스의 주력 판매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슈링크의 경우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좀 인기가 높긴 하지만은 이 해외 판매가 계속적으로 가속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에 대한 매출 증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올해의 경우는 바로 중국 인바운드 쪽이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료 관광이 재개가 되게 된다면은 오히려 내수 매출 비중이 높은 이 동사에게도 충분히 긍정적인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도 역시나 앞으로 수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브라질 향 쪽으로 장비가 수출이 되고 있고 역시나 국내 수모품이 바로 견조한 실적세를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슈링크 유니버스의 성공적인 런칭이 이어지고 있어서 브라질 매출액이 99억 원가량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역시나 국내에서도 충분히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국내 광고 진행으로 인해서 신제품 효과도 극대화가 되고 있다. 합니다. 올해 경우는 뭐 호주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렇게 남미 지역 쪽으로도 추가적으로 좀 진출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내수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클래시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해외 시장 쪽에 대한 매출 증가 또 그리고 또 하나의 주력 제품으로 인한 성장 동력이라든지 여건들이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클래시스의 경우도 조금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올해 계획들을 좀 살펴본다면 충분히 앞으로 성장 동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심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클래시스까지 함께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흐름을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예뻐지고 젊어지고라는 김진경 본부장의 키워드 김민수 대표님께도 역시 공유를 해드렸죠. 김민수 대표님 오늘 이 키워드를 보시고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오늘 약간 소년미가 느껴지는데 헤어도 조금 바꾸시고 슈링크 하고 오신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 드는데 네. 어떤 종목을 오늘 떠올리셨습니까? 젊어져야죠. 네, 젊어져야 되는데 효과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뭐 그중에 보고 있는 쪽이 인바디라는 종목입니다. 인바디요? 네. 노바디 아니고 인바디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인바디를 보는 쪽이 방금 보니까 실적 발표됐네요. 그래서 네. 예, 4분기 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다 작년 동기 대비 좋았습니다. 그런 모습들로 이끌어가는 종목이고요. 체성분 분석기라고 해서 저희 헬스 가게 되면 맨 처음 시작할 때 좌절하게 만드는 그 기계입니다. 그래서 체성분 보고 이거 내장 지방 얼마 빼야 된다 뭐 이렇게 네. 나오는 대표적인 쪽인데 리오프닝 되다 보면 당연히 수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일단 2019년도 코로나 때 그때 약간 좀 주춤했다가 최근에 흐름들 나빠지지 않는 모습들로 보여지는데 한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일본 이런 쪽에 한 7개 현지법인이 있고 해외 매출 비중이 한 60%, 66%까지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또 최근에는 미군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모멘텀들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만큼 과거에는 어떤 꾸준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밸류가 비쌌는데 밸류가 많이 조정이 된 만큼 실적 흐름들이 반영된다. 그러면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변화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인바디를 선정을 해주셨네요. 미용기기는 아니고 뭐 건강 물체 지방 분석하는 이런 기계인데 한번 과거에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약간 눌려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인바디 종목 체크해보셨나요, 최근에? 네, 저도 이제 사실 최근에 인바디 체크하고 좀 좌절을 겪었습니다. 아, 예. 네. 아, 그렇게 직접 체크하셨군요. 네, 저도 이제 직접 체크를 한 경험자로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이제 인바디 하면은 우리가 이제 거의 좀 있으면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봄이 다가오면은 가장 먼저 시행을 하는 게 바로 다이어트인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이제 인바디를 이제 측정하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그 부분으로 인해서도 좀 계절적인 영향도 단기적으로 받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물론
체중 조절, 뭐 다이어트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바디를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은 뭐 어떤 체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상의 부분으로 인해서 인바디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바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환경들을 고려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동종목도 성장 동력은 충분히 마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도 워낙에 추세로 잘 만들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추세 매매로도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진경 부부장의 키워드, 예뻐지고 젊어지고라는 키워드로 하이로닉, 클래시스, 그리고 김민수 대표의 종목 인바디까지 제안을 해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 한번 잘 체크해보시고 좋은 종목들은 한번 선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 배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이렇게 아무렇게 드려도 찰떡같이 잘 받아주시고 재미있게 이야기해주시고 또 좋은 종목까지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